네, 오늘은 군산 옥구읍 옥구 농협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 제가 요즘 대출이 아유, 제가 좀 완전히 어려워져 가지고 좀 없어요, 돈이. 이러다 신용불량자 될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농협에 있는 저기 뭐냐. 아, 농협에 있는 저기 저기 뭐냐 아그 저기 뭐냐 제 새만금에 있는 그 뭐냐 저기 거시기를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모시게 해요. 거시기인데 모시기가 뭐냐, 그걸 내놨어요. 평당 농지은행에다가 12만 5천원으로 처음에 16만원 내놨다가 안 나가니까 12만 5천원으로 내놨어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그게 보통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이게 추수가 끝나야 이게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추수 전에 거래하면 좀 약간 그래 이게 저게 이게 뭐냐, 이게 여러 좀 관계가 좀 좋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하면 아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어떻게 저기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려서 아이고 지금 제가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수살리에 있는 저기 옥구 농협을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좀 이게 제가 중도 상환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중도 상환을 좀 적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고정금리 중도 상환 대출을 썼는데 지금 제가 원래 3%대 이자였거든요. 3. 몇 프로대 이자였는데 거의 지금 6%에 가까운 더블 올랐어요, 거의 이자가. 제가 이자가 지금 더블 올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아유. 근데 제가 처음 계약했을 때 중도 상환용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중도 상환 그거를 썼는데 이게 이자를 올렸어. 고정금리면 금리가 고정돼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은행에서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한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저기 국민은행에도 제가 한 4천만 원, 1000평짜리를 잡히고 4천만 원 중도 상환 대출을 언제 했지? 2019년도인가 제가 그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거의 반절 가까이를 다 저기 상환을 했어요. 지금 한2300 정도인가? 지금 남아가지고 중도 상환인데 제가 좀 어려우니까 이게 저기 어떻게 이자는 이자대로 오르고 중도상환대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거시기 해요. 근데 저번에 가서 왜 이자가 올렸냐고 제가 한번 따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창구에 있는 직원이 하는 말이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금리를 썼대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예전에 저는 고정금리를 썼고 중간에 제가 왔을 때 작년엔가 작년에 제가 좀 힘들어서 어떻게요? 그냥 저기 중도 상환은 좀 저기 이거를 저기 안 내고 그냥 이자만 내는 거로 이게 좀 변경 안 되냐고 작년엔가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갔을 때 국민은행에서도 그렇고 저기 농협도 저기 뭐냐 저기 옥구 농협도 그렇고 그때 하는 말이 장원 씨는 어떻게요? 중도 상환 고정 금리를 썼기 때문에 중도 상환을 계속 하셔야 한다고 어떻게 저걸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그럼 저거냐고 저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추가 대출 가능하냐고 하니까 추가 대출도 안 된대. 언제까지? 그 제가 10년 아마 납입 중도 상환으로 한번 제가 맞춰놨어요. 제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국민은행이. 그 농협도 거의 비슷해요. 2000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부터 해서 2030년도까지.
근데 그 작년에 제가 다 가서 저기 좀 중도 상환 이거는 좀 금액은 빼고 이자만 납입이 가능하지 않냐고 제가 가서 한번 저기 이게 그 저기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 창구에서 분명히 그때 한 말이 이게 저기 중도 저기 뭐냐 이게 고정금리 중도 상환형 그 대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요 안 된대 그게. 제가 그래가지고 그럼 추가로 제가 좀 저기 좀 약간 저기 돈 좀 약간 이게 저기 이게 컨텐츠 사업하는 데 있어서 투자금이 계속 이제 쪼달리니까 어떻게 제가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추가 대출도 안 되냐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작년에. 그래요. 600평 약 600평이 좀 안 되는 게 그게 3천 잡혀 있는데 3천만 원 했고 중도 상황에서 지금 2,100 정도 남았고. 그리고 저기 1000평짜리가 있는데 그건 4000 해가지고 거의 2300까지 지금 약 2300까지 지금 남았어요. 2300 정도. 아유 그래요 그냥. 근데 그 당시에 갔을 때 어떻게요 어제 추가 대출 저기 뭐냐 이게 중도 상환금만 낼 그거는 빼고 이자만 낼 수 없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한 말이 고정금리를 썼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3%대 그 정도도 이제 막 이자가 그 사이에 막 올랐죠. 근데 추가 대출은 당연히 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 저기 3달인가 4달 전부터 어떻게요? 이자 어떻게요? 저기 나가는 이자가 저기 어떻게요? 5%대 이자로 막 올라갔다고 이렇게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야. 저는 원래 3%대 다 두 개 다 3%대예요. 하나는 3%대 중반이고 하나는 4%대 후반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5%대 어떻게 거의 후반 6%에 가까운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금 내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아 저는 고정금리로 계약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따지러 갔어요. 국민은행에 국민은행으로 먼저 갔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요? 처음부터 계약을 변동금리로 했대. 왜 이자가 높아졌냐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촬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 계약서 그 당시에 고정금 저기 고정금리 중도 상환형 고정금리라는 거를 다 계약서가 있는데 뭔 소리냐고 하니까 그럼 계약서를 가져오래.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계약서를 갖다가 저걸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계약서를 제가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약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어떻게 저기 농협 것도 그렇고 국민은행 것도 어떻게요? 가면 계약서를 드립어야 이게 저기 얘네들 확실히 이렇게 빼도박도 못하게 그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또 계약서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계약서가 이게 없어져. 제가 이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기 뭐 고시원으로 저쪽 서울 갔다가 춘천에서 저기 살았다가 서울에서 살았다가 다시 누나네 집 있다가 이거 왜 이사를 하도 많이 하는 도중에 그게 어떻게 분실이 된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런 걸 갖다가 계약서를 잘 챙겨놔야 돼. 저처럼 이런 계약서 분실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어떡해요? 억울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해요.